엄청난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현실성 없는 꼼수로 가득한 의원직 사태를 앞세우고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부친이 농사를 지으려 했다며 아무런 설득력 없는 사실관계를 펼쳐가며 특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윤희숙 의원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갑자기 사회 환원을 운운하며 정쟁을 증폭시키려는 시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면 그 이득이 환수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마치 자선을 하는 것으로 포장하려 하고 이미 가동되고 있는 특수본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을 당시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뻔한데도 공수처 수사를 자처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합니다. 부친에 대한 애틋한 사과는 있었으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그토록 냉혹했던 타인에 대한 비판 발언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는 일체의 반성과 성찰도 없는 기자회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속임식 블러핑과 배팅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입니다. 마침 소속 당대표가 사퇴 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사퇴를 앞세운 부조리극의 흥행 여부가 판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KDI 내부 정보 활용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그 여부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전수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합니다. LH를 의심하고 질타한 만큼 반드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도 자신의 치부는 없는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 믿습니다.